안 빠지는데? 이거 자,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. 디자인은 따로 있으실까요? 아니요. 따로 생각한 건 없어요. 그러면은 저희 디자인 샘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서로 이니셜하고 요거는 도장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각인이에요. 폰트 샘플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스톤 세팅을 원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탄생석을 모아놨어요. 그 글씨체? 이 글씨체가 더 이쁘지 않아? 어느 손가락에 몇 호가 맞다 이런 식으로 측정해주시면 되고요. 9호요. 9호고 15호? 네네. 15호. 네, 됐습니다. 분사를 얹어주세요. 땜을 한 장 얹어서 녹여주실게요. 땜을 먼저 녹여주세요. 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물에다가 넣고 반지가 식으면 물에다 꺼내서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사이즈가 다르거든요? 그래서 직접 끼신 손에다가 끼워줘야 돼요. 안 빠지는데? 이거 자,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. 사포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반지를 문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거칠어졌던 부분이 고운 사포에 의해서 약간 조금씩 가듬어지면서 이렇게 조금 더 매끈하게 변하거든요.